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앞서 2부에서 오늘 시작된 임시국회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번 임시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열리는 만큼 곧 시작될 20대 국회의 방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자, 과거 여소야대를 경험한 정치 원로들은 20대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오늘 이 시간 오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연결해서 그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찬종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우선 이번 총선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 국민들은 여야 모두에게 그 회초리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초리 손잡이에 투표지를 감아가지고 그것을 표초리로 만들어가지고 아하, 표초리. 네. 표초리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청와대 박 대통령과 그리고 박 대통령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새누리당 이걸 묶어가지고 거기에 가장 강한 표초리를 내리쳤고 네.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이 이쁘면 그중 어느 한 당을 과반수 이상 지지해줬겠지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야당도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번 선거는 국민의 분노한 심정이 표초리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총평을 표초리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와닿습니다. 네. 저 네. 박찬종 이사장님께서 이 오선 의원을 지내셨어요. 예. 9대부터 14대까지 11대만 빼고 쭉 이제 의원 생활 하셨는데, 자, 여소야. 네. 전두환 정권 때가 내가 정치규제에 묶여 있었지. 아, 그러셨군요. 자, 여소야대를 경험하신 게 13대 국회. 예, 13대입니다. 예.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여소야대 제가 정도? 13대는 그 앞에 대통령 선거 87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야당이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로 분열될 때 그걸 아, 저항해가지고 그게 중간에서 싸웠기 때문에 13대 국회 선거는 무소속으로 네. 저 서초구에서 월남전 치르듯이 아주 아. 힘들게 당선이 됐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계 무소속으로 13대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그 여소야대가 됐죠. 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정당 민정당이 의석은 가장 많이 차지했으나 이번처럼 한 120석 네. 과반수에 못 미쳤고 김대중 당, 김영삼 당, 김종필 당, 당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 당 이름을 길게, 네.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1로 3김 당이 그러니까 여당은 과반수 안 됐고 야 3당 합하면 과반수가 넘고 네. 그중에 어느 하나도 과반수가 안 됐끔 이렇게 해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놨지요. 네. 자, 이번 총선 결과를 보시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당시 상황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누구도 혼자서는 이 어떤 법안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어떤 해법으로 보세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정권 담당자로 그 현직 대통령으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네. 노태우 대통령이 13대 여소야대 때 어떻게 했는지를 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네네. 우선 그 노태우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2년 지나서 자기에 대한 신임을 묻는 중간 평가를 하겠다. 그런데 사실 중간 평가하면 또 혼란이 오르니까 네. 그 야당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 김대중 총재가 중간 평가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중간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공청산 문제가 가장 그 초미의 그 현안이었는데 89년 12월 31일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증언하는 것으로 네. 이 오강청산을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저는 말이죠. 네. 오강청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강렬하게 저항했었더랬습니다. 네. 저 혼자. 네. 그럼 저 혼자 얘기해 소용없고 작은 1로 3김당이 그러한 의미에서 협치를 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여소야대 상황은 그 노태우 대통령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네.
자, 이제는요, 결국 타협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돌아가지 않을 상황이니까 결국 답은 협치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사장님, 여권, 야권의 정치 원로로서 각각 좀 이런 정국에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우선 300명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당의 그 지도자들의 명령, 그 족쇄에서 풀려나야 돼요. 네. 예. 그리고 헌법은 명백하게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의 책임에 대해서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건 네. 뭔가 하면 자유권인데 자유권. 네. 어떤 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자율적으로 행동하라고. 그래서 그 헌법 46조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고 발언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켜져야 상권 분립이 되고 이게 지켜져야 국회가 민심, 민생 국회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각 정당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장소가 아니다, 국회는. 네. 그러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아주 기본이고, 그게 잘 안 되지. 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당 지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제 협의도 하고 하는데, 그건 사실 헌법 위반되는 행위들이죠. 네. 그게. 그러나 아. 그러함에도 그게 싸우는 것보다는 뭐 협의해서 각 당의 국회의원들의 뭐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뭐 그런 과정을 잠깐 거쳐야 돼요. 네. 일사불란하게 지휘 명령하는 그 시스템은 이제 안 되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가 당선된 분들에게 충고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당리당략보다는 양심에 입각해서 자율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행동하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게 헌법이 명령하는 말이죠. 네, 헌법의 네.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이번에 네. 제3당으로 등장한 국민의당. 국민의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이사장님 개인적인 기대가 좀 있으십니까? 국민의당이 38석이니까 네. 새누리당하고 합작하면 거의 과반수가 되고 그렇죠. 또 더민주당하고 합작하면 거의 또 과반수 되니까 네. 그렇다고 국민의당이 자만하면 안 되죠. 네. 정당 지지율에서 더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거 그것은 국민들이 더민주당의 수도권의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다, 국민당 후보보다는. 네. 그 점은 국민의당은 우선 억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창당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은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구에 더민주당만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고 그 여세로 정당 지지율까지 올려주면 네. 국민의당이 자만할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으로 이, 아, 더민주당이 자만할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지지율에는 이 꼬마 정당에 표를 많이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철수 대표가 며칠 전에 선거 직후에 정당 지지율이 더민주보다 우리가 높으니까 우리가 제1 야당이다 이랬는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요. 네. 삼가야지요. 좀. 네. 신중하게. 알겠습니다. 자만하면 안 되죠. 아, 예.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 협치. 안 되고 네. 시시비비로 민심에 따르는 협력을. 네.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이 올바르게 하면 그쪽을. 더민주당이 올바르게 하면 그쪽을. 그래서 당론을 모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협치를 해야 하는 국회와 관련해서요. 이 겪으셨던 1988년 여소야대 전국 상황 관련해서 좀 교훈이 될 만한 점이 있을까요? 그 당시는 그 1로 3김, 3김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지배가 강했을 때죠. 네. 그, 네 사람이 합의해버리면 그대로 돼버렸는데. 아하, 네네. 근데 그건 뭐, 우리가 헌정적인 발전사로 봐서 그게 군사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존재한 직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그런 카리스마가 사라졌단 말이죠. 네. 여야 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잘 존중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헌법 46조의 자율권 행사 그것이 보호되는 보장되는 그런 환경 아래서 이 여야가 협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네. 예,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하지 마라.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사장님 지금 이제 과거 얘기해 주실 때 뭐 지금으로 친다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뭐 합의하느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느냐에 따라서 과반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금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5분의 3이 이제 찬성을 해야 법안이 이 가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 지금 선진화법 문제, 이 새누리당은 계속 개정을 주장하고 있던 상황인데 여소야대가 되니까 여야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 참 웃기는 얘기죠. 네. 선진화법은 그 지금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그 집어넣은 거예요. 맞습니다. 국회법 개정해가지고 네. 박근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그거 걸어놓고 이제는 국회는 이제 동물국회가 이제 종식됐다. 이거 아주 자화자찬 해놔놓고 네. 지금 그걸 사과해야 돼요. 네. 왜 말씀드린가 하면 그건 위헌입니다. 선진화 조항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네. 사실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기다리기 전에 위헌이면 국회의원들 자율적으로 그 조항을 개정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그런 양식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돼요. 그 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이 조항을 넣었다. 이걸 헌법 위반 되는 조항이니까 원래대로 그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건 위헌 조항이니까 당연히 폐지하라. 네. 당연히 폐지하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왜 기다리느냐. 네. 선진화법 조금 자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는데 네. 그 헌법에 이결정족서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5분의 3이 이상이 되는 그러한 경우는 딱 세 가지 경우로 딱 제안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네. 탄핵하는 거, 대통령 탄핵. 네. 그다음에 그 이 개헌안. 네. 그리고 개헌. 세 번째로는 그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범죄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할 때 3분의 네. 2. 네. 그 이런 경우 외에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결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네. 그걸 깨뜨리는 조항은 위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이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경실련에서는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박경준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했다. 이 제기된 의혹, 이 제보에서 시작됐다면서요? 예, 예, 맞습니다. 정경련이 2014년 9월부터 약 4개월간 1억 2천만 원을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제보되면서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건가요? 네.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기독교 선교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네. 그 선교재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이 없던 단체였습니다. 아하. 일명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였던 것입니다. 네, 네. 선교재단이 명의는 그렇게 돼 있는데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럼 그렇습니다. 그 차명계좌를 통해서 지금 뭐 4개월간 1억 2천만 원 정도가 그 어버이연합에서 이 그 돈을 썼을 거란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보니까요. 이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들에게 일당 2만 원을 주고 집회와 시위에 동원한 의혹이 또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금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정확한 자금 출처는 은행 거래 내역을 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전경련 회원사들이 낸 회비 성격의 분담금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니면 뭐 기타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온 돈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 명확히 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럼 아직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자, 맞습니다. 변호사 하시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 뭔가요? 정경련은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네. 일단 현재 밝혀진 자금 집행은 설립 목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용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네. 또 차명 계좌로 입금했다는 점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실제로 정말 어버이연합의 차명 계좌가 맞다고 확인이 되면 이 정경련과 어버이연합은 법적으로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금융실명법은 누구든지 탈법 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만일 어버이연합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정경련이 입금한 것이라면 일단 정경련과 어버이연합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네. 조세를 포탈 또는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금융실명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기나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 이런 법적 네,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자, 그런데요. 이 또 다른 차명계좌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정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차명계좌로 입금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경련의 전체 자금 흐름하고 네. 집행내역을 전방위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일단 비영리 사단법인인 정경련의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인데요. 네네. 만일 정경련의 자금 집행 등이 설립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 그렇다면 설립 허가 취소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정경련의 해체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굉장히 좀 놀라운 얘기네요. 자,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의 시위를 지시했다. 이런 의혹 기사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좀 언론에 밝힌 그 어버이연합 핵심 인사라는 분, 혹시 변호사님 만나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아직 어버이연합 핵심 인사를 직접 만나보진 못했고요. 네네. 다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정황으로 설명되고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뭐 사회 부조리를 알게 된 사람이 네. 스스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어떤 일들을 알게 됐을 때 뭐 정의 구현 차원에서 좀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럼 일반적으로 뭐 양심 고백 혹은 뭐 내부자 고발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시위를 지시했다. 이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건 또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전경련의 어떤 그 돈의 자금 흐름과 또 본 어버이연합에서 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네. 전체적인 책임을 청와대 쪽에서도 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이 경실련에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 고발이 아니고 수사 의뢰를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발자를 특정하고 또 위법 사실을 구체화시켜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확인할 사항들도 많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장기간 수사를 하지 않고 있게 되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네, 경실련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제3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것이 사회정의에 위배되니 검찰에서 수사를 하시오라고 의뢰를 한 경우에 이거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는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네. 직접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검찰이. 그러면 만약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번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고발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적기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다시 바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1차로는 수사 의뢰를 했지만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고발도 준비하겠다. 그러면은 네. 경실련 차원에서 혹시 네. 또 관련 뭐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피고발자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특정을 하는 일들과 그다음에 그 사실들을 다시 확인을 하는 이런 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적으로 뭐 증거 수집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자체적인 증거 수집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당사자 특정을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건 법리적인 검토를 네.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어버이연합의 핵심 인사가 제보를 했다. 그것으로 시작이 된 지금 사건이 번져가고 있는 건데요. 추가적인 네. 제보가 이어지거나 다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자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버이연합이라는 조직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전체적인 규모는 이제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요. 네. 네, 뭐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큰 조직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예. 규모가 좀 있고요. 예, 예, 규모가 있고요. 예, 예.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 혹은 조세를 포탈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단계에 이르면 그럼 이런 그 이 어떤 단체 집단 조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이 가해지나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가 되게 되는데요. 아,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군요. 네. 예, 예. 같이 이제 단체의 경우에도 병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좀 일이 커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전경련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네. 이 단체에서 이런 그 자금들을 예,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네. 사회 정의 차원에서는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될 일들이라서 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좀 정치 성향을 띠고 있는 단체와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그 대기업들의 또 조직이죠. 정경련이 네네. 자금을 지원했고 또 뭐 기사에 따르면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청와대가 시위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매우 진짜 복잡한 이 어떤 연결고리들이 존재하는 사안인데요. 큰 이슈가 될 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박경준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흐르메아 꼼팡하 좋네, 구이야.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